해요? 네네. 여기 뭐가 잘 나가요? 안주 술 마실 건데 병어주름이 일단 하나랑 처음처럼 하나요. 네. 오, 이거 공짜인 것 같고, 공짜 대박. 내가 또 생방송은 처음이네. 아, 또. 아, 내가 언니한테. 아, 내가. 아, 나 지금 개기름이. 아, 미치겠네. 내가 언니한테. 나 거기 저출산 KBS2 생방송 나와 그랬더니 패널로 나오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건방지게 패널로 나가. 나 그냥 관람객이야. 관람객 100명 중에, 우리 청년 관람객 100명 중에 한 명이야. 애기들이 있으니까 너무너무너무 자유로워. 애기가 울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너무 자유로워서 긴장이 하나도 안 돼. 나한테 말 한 번씩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죄인이 아니에요. 아, 죄인인가? 저는 말이죠. 투표할 때 결혼 생각이 있다, 예스 했고, 아기 낳을 생각이 있다, 예스 했고, 다만, 비밀 투표인가, 이거? 그 투표, 한 명, 두 명, 나올 건지 할 때 한 명. 아, 너무 맛있겠다, 이거 홍합. 나 홍합 진짜 좋아하는데. 올까 말까 하다가, 왜냐면 다 닫았을 것 같아서. 근데 진짜 다 닫았어요. 이런 식당들은 한두 군데 열었네. 혹시 몇 시까지 하세요? 금방 가긴 갈 건데. 아, 아. 괜히나 이런 걸 또 물어보기. 그거 대박, 대박 맛있겠다. 우와. 와. 보다 이 열무김치도 나오네. 너무 맛있다. 근데 영등포 시장에 저는 여기에서 그거만 왔었잖아요. 여기 쭈루루루 이런 칸막이 술집? 이런 데 처음 와보는데 너무 좋다. 절대 반지를 차곡차곡 모아서 세 개. 나 거식증 아니에요. 아니, 나 밥 잘 먹는데 자꾸 살이 안 찐다고. 살이 안 찌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저출산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아, 오늘 연예인 게스트로 슬리피님, 초아님. 저는 패널분들 바로 뒤에 앉았거든요. 그냥 운명이에요, 자리는. 들어간 순서대로 운명이다. 아, 나 카메라가 되게 눈이 나쁜데 카메라가 앞에, 생방송 앞에 다 이렇게 보기 모니터가 실제 나가는 화면이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봐도 나는 안 보여. 왜냐면 눈이 나쁘니까. 또 안경이 있는데 안경을 쓰면 미모가 죽잖아요. 그래서 안 썼지. 나 이따가 돌려봐야지. 아, 내가 VR에다 봤다. 너무 어동통해서 좋다. 요즘 들어 막 TV에서도 그렇고 그놈의 난자, 그놈의 정자 막 얼리는 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관심이 갔었거든요. 우연히 이런 게 관람을 하게 돼서. 저는 저출산. 아, 나도 기회 되면 하고 싶죠. 근데 기회 되면 결혼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누가 씨를 뿌려줘야지. 우리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혼자서 살 수 있지만 살 수 없습니다. 레몬도 맛있다.
오늘 생방송 한 날이 목요일이거든요. 토요일 아버지 생신이어서 가족끼리 모임 있는데 난 뒤졌다. 또 전술을 듣겠다. 그래도 짠, 아직 배가 안 찼어요. 생방송이라 그런가? 부천의 히스테이를 건드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엄청 막 잘해주시는 건가? 막 엄청 친절하시고 다들 생방송이라서 사고가 날까봐 잘해주시는 건가? 되게 친절하세요. 엑스트라 했었거든요? 고딩 때 무슨 엑스트라인지 알아요? 그 우아한 세계? 성병호님이 나왔던 건가? 친구 따라 갔는데 스튜디오스 역할을 했어요. 아시아나였나? 대한항공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그때는 되게 불친절하셨거든요? 주어 없어요. 아니 스태프분 아니 스태프이 아니라 그 엑스트라 담당하시는 분이 엄청 불친절해서 제가 뭣도 모르고 겁도 없이 아니 왜 성질은 내요? 막 이랬어요. 아니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나한테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아저씨 그냥 가만히 날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쫄보라 절대 몸 사려야 돼요. 아직 아기도 못 낳았단 말이에요. 일단 게스트 분 중에서 부영그룹에서 아기 한 명당 1억씩 준다 그러잖아요. 직원분도 나왔는데 쌍둥이였는데 쌍둥이니까 2억. 근데 새 전이겠지? 새홍이야 3.3% 뛰면 3,300만 원을 뛰는 거야? 아, 330 뛰고 주시는 거겠지. 3,000은 아니지. 그거는 33%고. 여기는 12시 반까지 합니다. 이 패널분들이 바로 제 앞에 패널분들에게 얘기할 때는 일부러 표정관리? 약간 나 나오나? 하고 보면은 아 이게 모가지가 잘려서 나오더라고요. 그건 참 맛있네. 아니 홍합국물이 맛있네. 아 왜 병어조림이 안 나오냐? 이 병어조림이 내게서 통장치가 있다 그러면은 슝 나락하는 거지. 아 병어조림 먹고 싶어. 나온다. 병어 봤어. 병어 봤어. 오늘은 또 시뻘건 거예요. 새빨간 랩스틱을 바로 나도 봐요. 저녁이랑 그나마 덜 덥다. 국물이 진짜 맛있을 것 같다. 뜨거워. 아 뜨거워. 맛있는데. 와 매콤하다. ATN MBC 오늘 KBS 가봤으니까 SBS 안 가봤다. SBS도 가보겠습니다. 추천해준 걸 먹어야 돼. 애기가 너무 귀여워. 애기 완전 생방송 할 때 울고 자고 분유 먹고 똥 싸고. 나도 그렇게 막 나간 적 있었는데 오늘 좀 공부했어요. 영광군에서 난임 비용과 인큐베이터 비용을 다 지원해준대요. 어떤 분이 나왔는데 그분은 다른 지역에 살다가 영광에서 너무 시험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영광군으로 가셔가지고 6년 만인가 5년 만에 임신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사신대요. 대박. 영광군 짱. 뭔가 영광 굴비 아니고 영광 병어 아니야? 엄청 진짜. 와 병어가 이렇게 부드러웠어? 쑥. 아 이거 감자는 계속 끓여야 되겠구나. 지금 너무 지쳐서 신발 벗고 있어가지고 들어가기가 귀찮네.
집엔 언제 오냐? 수가 연애만 10년치. 그리고 클로리 알면 진짜 쿨빠다. 요즘에 또 이재훈님 96년도에서 99년도가 리즈였지. 그 영상을 보는데 와 어쩜 그렇게 잘생겨. 나는 또 그때 20년 전의 남자를 보고 지금의 이재훈님은 아니고요. 20년 전의 이재훈님. 와, 이 쑥이 너무 맛있다. 통합탕이 리필이 될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저를 알아볼까 싶었는데 역시 아무도 안 알아봅니다.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 안 튀기려고 조심했는데 내 바지. 왜냐면 바지는 최대한 빨면 안 되거든요. 청바지는. 가방엔 흘려도 된다는 거? 찐 가죽이 아니라는 거. 감자. 감자도 있어. 헉, 맛있겠다. 양념이 약간 달다. 야, 내가 또 이렇게 아는 척 하면은. 나 원래 맛구별 못하는 거. 내가 지금 당이 땡겨서 달게 느낀 걸 수도 있어요. 저 사주 안 믿거든요. 근데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자식이 그렇게 예쁘대요. 엄청 똑똑하고 이쁜이 났는데요. 진짜 자식 자리가 진짜 좋대요. 근데 낳질 못해. 출산율을 올리겠습니다. 20년 안에. 의학이 빨리 발달해야 되는데. 저는 다 계획이 있어요. 이거 소주 한 병 더 시키고 홍합탕. 너무 맛있다, 홍합탕. 예전에 그거 홍합 무한리필집 있었을 때 한참 유행했었죠. 20대 중반에? 홍합은 이것보다 CR이 작고 좀 거칠었던 것 같은데 학생 때는, 학생이었나? 그래도 20대 중반 때는 그것도 너무 맛있었게 먹어가지고. 아, 나 빨리 이렇게 급한 이유가 빨리 내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고 싶어요. 멀리서 풀샷만 잡혔겠지만 관종이 나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런 거는 패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말을 다 왜 이렇게 대답을 잘 하시지? 보시나?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오늘의 필 받았거든요. 이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아, 다 까먹었네. 뭔가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바로 경례. 이게 언제 했더라? 초딩 때 했나? 보시나? 어, 아이 포기. 내가 가야겠다. 가야겠다. 제가 부끄럽게 여쭤봤어요. 홍합탕 리필이 원래 안 되는데 해드린다고 하셔가지고. 홍합탕 나오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젓가락 이렇게 더럽냐? 엄청 부드럽다. 아나운서 분이 인시하셨잖아요. 아, 나 왠지 잘할 것 같을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네, 저출산은 저출산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다음에 짠. 어, 뭐 손님 많이. 저 있을 때는 한 분도 없었는데 이제 세팀 들어오셨어요.
혼수로 쉬는 분도 있어. 사실은 제가 예전에 여의도에서 회사를 다녀가지고 그때 여의도랑 대방이랑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 유튜브를 한 지 5년이 됐으니까 그 회사를 바로 그만두고 이걸 한 거니까 거기 다시 5년 만에 가보려다가 여기로 온 건데 대방도 좋아요. 무거 엄청 잘 익었다. 근데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언니랑 저랑 두 명이었어도 자면은 진짜 많이 싸우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초딩 때부터 본격적으로 싸우면서 맷집이 늘고 말싸움도 늘고 이랬는데 소시지는 혼자잖아요. 애가 맷집이 없어요. 내가 소시지한테 친구처럼 해주는 이유가 맷집을 늘리려고 일부러 막 뭐라고 하는 이유가 맷집을 키우려고. 걔는 혼자니까 막 친구한테 엄청 집착하는 것 같은데 확실히 차이가 난다니까요. 걔는 엄청 막 와 무가 맛있다. 구독, 잡잡, 좋아요.